분단의 상징인 한강 하구 철책이 한반도 평화 기류와 함께 철거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와 맞물려 고양시 구간에선 끊겨 있던 한강변 자전거길도 내년 봄에 연결됩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해 설치된 한강 하구의 군 철책선. 한강변을 시민에게 돌려달라는 요구가 높아지자 2008년 고양시와 육군은 철책을 제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행주산성부터 일산대교까지 자유로를 따라 설치된 고양시 철책 제거 구간은 12.9km. 지금까지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사이 3.3km의 철책이 제거됐고 내년 2월까지 나머지 양 옆 구간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 8.4km와 행주대교에서 행주산성 1.2km가 모두 철거됩니다. 이와 함께 군부대로 단절됐던 한강변 자전거길도 연결됩니다. 행주대교 북단에서 김포대교, 신평초소까지 3.6km로 신평초소부터는 군 시설로 사용하던 지하 통로를 거쳐 자유로 안쪽 자전거길과 이어집니다. 이미 자전거길 조성은 됐지만 군 시설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다 지난 7월 말 부대가 이전하며 개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행주대교 북단에서 20평소까지 우회길을 만들어가지고 4.3km를 만들어가지고 우회를 시켰는데 차량이나 자전거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예산 1억 7천만 원을 들여 날이 풀리는 내년 3월부터 통로에 조명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정비하고 4월 중 새롭게 연결된 자전거길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